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는 일본 동경에 거주하시는 분을 연결해서 현재 이제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편안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일본에서 바라보는 이제 한국 문제, 또 4.15 총선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병호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조원우 사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1992년도에 유학생으로 일본에 왔어요. 지금 28년째입니다. 오유, 28년 정도 되시면은 한국에 사신 시간보다도 더 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우선 묻고 싶은 거는 예.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일 관계가 예. 별로 원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항상 마음이 제가 한편에 늘 그렇게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가 그 동포들이 한 제가 볼 때는 한 60만 이상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예, 사실 저 60만이라는 숫자 중에서는요. 예. 교포 숫자가 있고요. 예. 저 조청년 숫자가 들어있고요. 아. 거기 또 유커마라고 하는 예. 저 1980년대 후반 여행 자율화로 인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 왔던 사람들 유커머라고 하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전부 합쳐진 숫자가 60만 명 좀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지구나. 조청년계는 예. 얼마나 됩니까? 아, 조청년계는 지금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되고 기화도 많이 하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못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한 10에서 2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이제 그 일본 내에 계시는 그런 제일 동포들이 생활이 좀 편안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예, 모국이 좀 잘해야 되고 또 모국하고 또 그런 체류하고 있는 나라 사이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뭐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교민들이 어떻습니까? 좀 생활이. 저희 사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좀 2012년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가셨을 때도 그렇고 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미쓰비시 징용공 문제라든가 이런 민감한 문제가 나올 때만 저희들은 사실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그런 기분이 사실 듭니다. 바늘방석. 예. 예, 예. 표현이 딱 맞네요. 예. 사실 일본인 친구들하고 식사를 할 때라도 사실 그 친구들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대화가 나오면은 사실 어느 편을 들기도 상당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일본인들은 뭐 이 자기 속마음을 그렇게 그 문제 특히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잘 표현을 안 하시죠? 예, 사실 표현을 안 한다는 부분도 있고 예. 저희 또 한국인하고 또 사실 일본인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사실 제가 28년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저희들은 일본에서 36년이라는 세월을 식민지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느 순간 일본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일본은 저희 한국을 바라볼 때 항상 같이 사이좋게 나가야 되는 옆에 옆 나라 좋은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접근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예. 저만 하더라도 이제 뭐 그런 콤플렉스 같은 걸 많이 극복을 한 사람이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고 예? 뭐 제가 항상 즐겨드는 예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식사할 때 크게 긴장 안 하고 밥 먹어도 되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 아니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밥을 좀 흘리더라도 제 양반 밥을 흘리구나. 그렇게 식사 뭐 예절이나 이게 다 비싸잖아요. 예, 예. 그 일본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런 그런 큰 긴장감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 잘 지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런 콤플렉스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예, 어느 순간 자격지심이 이상하게 증오 비슷하게 발전을 했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정도면 예. 이제 뭐 많이 극복했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요. 사실 저희 한국은 극복을 했어도 했어야 될 시기가 한참 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뭐 좀 한일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질 텐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새로운 저 뭐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든가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에 오면은 일본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독도는 누구 땅이냐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은 왜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했냐 이런 질문부터 합니다. 그런데 일본 친구들은 저희들한테 묻는 말이 틀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을 좀 더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거는 진짜 한두 개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한일 단계가 조금 뭔가 좀 다르지 않나 저는 상당히 그 젊은 세대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좀 놀랍네요. 왜 놀라운 거 하니까 예. 그게 지금 얼마 전에 공병호 TV에서 이영훈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사실 제가 60년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반일 감정을 크게 교육받는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영훈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의 교수로 지냈던 이영훈 교수님은 참 그게 복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예.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교육에서 많은 부분들이 한일 관계를 왜곡시키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졌다는 것. 그게 참 불행한 일이다. 그거를 이제 이영훈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옳은 말씀.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저희들이 다른 이 젊은 분들이 어떤 역사 교육을 받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 그동안은 이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 교육의 힘이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시는 김병헌 소장님을 모셔가지고 계속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데 예. 그 강화도 조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역사 왜곡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국 교과서에서.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이제 젊은 여기서는 교과서 문제 같은 걸 좀 정상화시켜야겠지만 좀 나이가 드시고 했으니까 그런 뉴카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줄 필요는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게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수업을 받을 때 강화도 조약은 운양호, 운요호라고 그러죠. 운양호 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호 불평등 조약을 맺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뭐 식민지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교육하에 모든 게 시작되다 보니까 일본과 한국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항상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예, 예. 그게 이제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역사 왜곡 사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배워보다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예, 예.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평등한 그런 일종의 교역에 관한 그런 조약이었더라고요. 교역에는 뭐 약탈하는 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뉴카머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참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일본인들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우리에 비해서 이렇게 좀 감정 표현 같은 게 조금 절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절제되어 있죠. 아, 절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일본인 자체가 그렇게 그 부분을 심각하게라고 한번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사실 일본은 사실 저희들은 십몇 년 전에 아마 동두천에서 미군 전차가 이렇게 그 사고 나서 교수님 두 명이 이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이 죽었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습니까?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요. 그렇지만 사실 이번은 미국은 사실 그 태평양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예. 오키나와에서 좀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예. 그럼 그 수십만 명이 죽고 그게 사실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민간이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일본이 피해를 보상하라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사실 앞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에 무엇을 해야 될지는 사실 이게 간단한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당했더라도 해달라고 할 게 아닌 우리가 당당하게 동반자로서 미래를 지향하는 파트너로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서 어떻게 해서 한일 관계를 굳건히 해서 북한과 중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일본 아베 수상이 사임을 표현했고 예. 9월 17일 날 그 자민당 총선거가 열립니다. 예.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코노타로 그 방위성이 지금 65%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예. 고노 씨. 예, 고노타로. 예, 예 고노타로. 전번에 네. 외무성 장관이었던 분이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아마 만약에 총리가 되면은 한일 관계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 어느 수상이 되더라도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저희 나라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은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진정하게 좋아지진 않는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손바닥을 이제 마주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맞습니다. 예, 예. 손바닥을 뭐 혼자 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 같은 거가. 지금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 한국하고는 좀 사실 그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문제에 그래서 한국은 초기에 굉장히 검진도 많이 하고 초기에 아마 많이 나누는 걸 알고 있는데 동경이라든가 일본은 많은 그 지역들이 그런 진단 키트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검사를 못했었습니다. 예, 초기에. 예,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확진자가 숫자가 적게 나왔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확진자를 검진을 안 했다는 사실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예. 그 지인은 떠나서,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지금 7월 말, 8월 초부터 해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숫자가 많이 확보가 되면서 대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하루에 동경 같은 경우는 300명을 확진자 숫자가 300명이 넘는 숫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에 어제 처음으로 확진자가 20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일, 28일까지 피크였는데 어제부터 좀 줄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아베 수상이 갑자기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개 이제 언론 논조라든지 이런 거는 대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은? 시민들은 사실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수상이 약간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는 것. 예. 그 또 하나는 일본이 북한의 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일본의 주장을 펼쳤다는 것. 이게 크게 한 세 종류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분 자체가 상당히 좀 힘 있게 총리직을 수행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상을 못한 상태죠, 그거는. 이번에 사임하게 된 거는. 예, 예상은 못했는데 지병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올해 초만 해도 지병 때문에 물러나지 않았다는 소리는 사실 작년도 나왔었고 올해도 사실 나왔었는데 최장수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까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올림픽 개최하고 올림픽이 끝마침과 동시에 물러날 것이라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어쨌든 예, 예. 참 권력이라는 것이
마무리를 좀 잘하고 물러갔으면 개인적으로 참 좋았을 건데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이 참 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한참 그 지소미아 문제. 예. 지소미아 문제로 한일 간에 좀 많이 갈등을 빚을 때 이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좀 그런 걸 많이 순화하려고 노력을, 예, 우리가 좀 더 좀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든 그 문정부 자체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좀 격앙된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여기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그 일본에서 한국에 관한 그런 유튜브 방송에 댓글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혐한 반응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일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예. 그런 점을 이렇게 그곳에 생활하시면 많이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 혐한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사실 시인 오쿠바라는 곳에서 이제 한국인 한국 그 음식점을 경영하다 보니까 예. 손님이라든가 많은 사람을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예. 그분들의 생각을 이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형들끼리 하는 이야기 듣거나 예. 또 좀 물어보거나 제가 대답을 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냈습니다. 그 파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죠? 일본인 자체가 그걸 연기 계속 해주길 많이 원했었고 그게 파기되면은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가 것을 한국에 대해서 직접 바로바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좀 했었을 때 좀 많은 실망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권이 좀 여러 가지 뉘앙스를 액션을 취했을 때 좀 이게 방송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조금 일본인들이 좀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혐한으로 나왔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글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생각을 예. 해보는데 아마 제가 이제 생각한 데는 36년 일제 지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예? 이제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조야에 있는 그런 분들은 참 우리도 한다고 했는데 예? 너무 섭섭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사실... 참 당신들이 예? 그렇게 경제성장을 해서 일어설 때 예? 뭐 그런 포항제철이라든지 예? 뭐 삼성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포항제철의 예? 박태준 회장이라든지 그런 글을 많이 참, 뭐, 그 사람들이 도왔다는 이야기를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참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래도 했는데, 그런 섭섭함이 참 좀 많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일본인 친구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 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제가 사실 공병호 박사님 그 채널을 몇 번 보고서 많이 느끼는 점도 있지만, 그 중에 사실 이렇게, 공감하는 게 많은데 3만 불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불 소득을 달성했을 때 참 그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 사실 저희 나라가 3만 불을 그 소득을 달성하게 됐다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도 참 훌륭했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참 훌륭했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참 훌륭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 그분들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안 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예. 바로 독일이라는 나라 차관을 빌려줬고 일본인 나라가 한일 수교를 통해서 차관 외에 많은 기술을 저희들에게 전출해줬다고 봅니다. 그럼요. 이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안보라는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만 불이라는 것을 달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공병호 박사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도움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예.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고 사실 지금도 보면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치고 일본의 도움 없이 성장하는 기업은 참 손꼽기 힘들 겁니다. 예, 없습니다. 예. 기아 자동차도 망할 부도 날 때 봉구라는 일본의 봉구라는 자동차를 갖고 와서 성공을 했었고 예. 동아제약도 망하려고 할 때 바카스라는 일본 예.
리포비탄 D라는 걸 갖고 와서 한국에서 바카스라고 해서 갖고 왔었고. 라면은 공짜로 줬고. 오리온 제가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갖고 와서 자기들이 만드는 것처럼 만들었었고, 하다못해 지금 요즘 한국에서 쓰는 노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노포라는 예. 단어 한국에는 없었던 단어입니다. 예. 그렇게 일본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왜 일본의 한자를 노포를 쓰는지 신이세라고 그러죠. 오래된 예. 거죠. 그런 단어를 쓰고 뭐 하면서 왜 일본을 싫어하는지, 일본에게 많은 도움도 받았었고 일본에게 많이 이용도 했으면서 왜 일본을 싫어하는지, 저는 그걸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솔직히 좀 더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넘어갈 것은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기술이라든지 일본의 그런 그 성장 모델 이런 예. 부분이 크게 기여를 했죠. 왜 그럼 저는 뭐 예. 산업 연구를 과거에 이제 30, 40대 많이 했기 때문에 자동차 예. 부품들의 이제 국산화 과정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뭐 거의 절대적으로 일본의 제휴선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예. 자동차의 뭐, 데보니아가 한국의 그랜저가 됐었고, 뭐, 기아의 프라이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차들도 그렇고, 선박 모든 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일본 정부가 쉽게 우리 한국 정부의 액션을 못 취했지는 모르겠지만은 민간 부분에서는 굉장히 액션을 취했고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그런 예.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좀 뭐 현재부터 앞을 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참 제일 동포들이 많이 도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구로공단부터 시작해, 신한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이 88 올림픽 때도 다 그 어렵게 벌은 돈들 다 모아가지고 보내고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일본 내에 있는 제1동포들이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조국이 도와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예.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지난번에 그, 광화문 시위에서 일본에서 오신 분을 한번 만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분이 예. 아마 공병호 TV를 보셨는지 이제 저를 알아보고 악수를 하게 내가 참 미안하다고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예. 한 시민으로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동포들이 60만 정도가 사는데 그렇게 거친 정책을 써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좌불안석 상태로 만드니 그게 얼마나 이렇게 미안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예. 또 뭐,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힘내서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블랙 시위도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제가 영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한국의 총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포들은 보시기에. 사실 저 일본인들은 사실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본 방송들이 적극적으로 방송을 내는 곳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거나 아니면은 저 동경신문, 도쿄신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좀 방송 저 기사도 좀 냈었고, 그렇지만 저희 제일교포들을 상대로 하는 저 통일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예. 네, 그 통일일보는 뭐 통일 특정 저 종교하고는 관계없는 신문이고요. 예. 195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보수 우파의 이제 신문인데요. 예. 그 신문을 좀 중심으로 많은 저 보수 분들 많이 결집도 하고 광고라든가 사설이라든가 논설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걸 배우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통일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7월 16일 날 동경 아카사카에서 예. 이렇게 블랙 시위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국, 특히 이제 공병호 박사님 유튜브라든가 이게 많은 걸 봐오면서 사실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4.15 부정선거는 굉장한 의혹이 많습니다. 예. 이건 누가 봐도, 아, 저건 아닌데? 아닌데라는 그 의혹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현 정부에서는 의혹을 규명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은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미력한 힘이라도 모아서 저희 뜻을 전달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조국을 떠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런 부정선거라는 문제를 접하게 돼서 좀 놀랬죠. 처음에도 사실 저희들은 선거를 할 때는 이건 좀 설마 설마죠.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너무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또 이제 그런 일본 징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런 배상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런데 예. 어떤 뭐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은 1965년도 한일 기본조약과 관계된 그런 연구문헌을 읽어보면은 예. 어쨌든 국제 간 약조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참 강한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뭐 예.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지만 한국 예. 정부는 이런 뭐 행정부니까 개입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든 간에 국제법 질서란 것은 뭐 이 저 그런 분규가 생겼을 때는 행정부가 개입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예. 그렇게 그 국제법 질서상의 그런 원칙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아주 확고한 원칙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일본인들이 뭐 우리가 당신들을 그래도 전후에는 많이 돕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또 그 네. 양반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또 우리가 얻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라도 좀 생각을 하고 네. 과거사를 그냥 어느 선에서 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뭐 확고하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 있고 또 그게 역사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한일 관계라는 것은 한국의 그 군사적인 안보 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관계를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발할 시에 일본의 배후 지원으로 좀 뭐 결정적인 그런 대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또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가끔가다 예. 좀 힘드시더라도 잘 참아내시고. 어쨌든 사업에서 예. 큰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네.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국 국민들이나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에 좀 부탁하고 싶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기탄 없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특히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이 사실 세월호로 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습니다. 예,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무슨 법을 만들었다든가 무슨 행동을 했던 액션을 취했다는 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밖에 저는 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예. 있지만은 그 어느 부분에서 국회, 지금 뭐 180석이 민주당이지만은 그 민주당이 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또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예. 뭐 우리 정권에만 그랬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는 안 올랐습니까? 라고 하는 예.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 예. 이 정권에서는 너무나 참 실망이 크고요. 예. 무슨 법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걸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말입니다. 소급하는 걸 보면서 일본 친구들이 아주 그냥 말하고 웃던데 그러게 저는 그게 보면서 얼굴이 화끈화 끈거려서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은 잣대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사실 고대 시대부터 예. 하다못해 삼국 시대도 도량형 통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도량형은 통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의 잣대도 통일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조국이라든가 정경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할 때는
예. 잣대가 이상하게 가고 왜 이쪽으로 올 잣대가 이러는지 예. 그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 원하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당신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으면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약속했으면 그 할 자신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야 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하시는 사업도 이게 항상 좀 잘 되시고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를 보면서 가끔은 울분도 터뜨리시겠지만 또 예.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예.